게임 TV. 반갑습니다. 자, 세계 최초 의식의 흐름 기법 무공부 토크쇼 역정규 네. 시작합니다. 예. 저희가 늦은 게 아니라요. 예. 갑자기 VCR 컴퓨터가 블루스크린이 떠서 아 오랜만에 봤어요. 블루스크린. 네, 블루스크린 오랜만에 봤어요. 갑자기 네. 방송 시작 직전에 네.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복구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둘 여기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리얼입니다. 네, 리얼이에요. 네. 그 오늘부터는 네. 저희도 이제 염청교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한데 네. 이 토크 프로그램의 특성상 네. 도네를 받기가 힘들어. 그렇죠. 뭐 받을 수는 있는데 반응하기가 네. 쉽진 않죠. 흐름이 좀 끊기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네. 5만 원부터 네. 도네를 읽어주는 걸로 설정을 하고 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화제로 주제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네. 5만 원부터 네.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얘기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있어서 저희 또 아재 방송답게 킵 제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다뤄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우리가 너무 모른다. 그러면 킵 해놓고 한 주 동안 그걸 좀 약간 들여다본 다음에 네. 예, 이렇게 해드리는 걸로 네. 여러분들 많은 그리고 뭐 시세는 언제나 시가니까 아 그렇죠. 저희가 너무 5만 원도 소화가 힘들 만큼 많아지면 네. 그럼 뭐좀 500만, 올라가는 거 네, 500만 원 정도 올라갈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네. 너무 없다. 네. 아, 좀 내려가는 거고 네. 시가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지. 아, 그렇지.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뭐 사실 제가 되게 심심해하는 것 같던데 페이스북 보니까. 아 어제 사실 제가 약속이 있는 게 하나 갑자기 오늘로 밀려갖고 네. 어제 시간을 빼놨다 갑자기 뽕 비어가지고 네. 어제 할 일 없어서 뭘 하지 않아요. 제가 넷플릭스 결제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이것저것 볼까 하다가 아 넷플릭스 얘들이 좀 변태 같은 게 그린 랜턴을 자꾸 띄워요. 추천으로. 근데 나는 사실 안 봤거든요. 네. 클레멘타인 뭐 그린 랜턴 이런 거 내가 안 봤는데. 네. 이게 또 이제 반대로 이제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생겨. 이거 한번 볼까? 이게 뭐 또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그 유명한 그 닭기인가. 근데 겁나서 못 봤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아, 볼까 말까 하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예, 뭐 제가 사실. 그게 보통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네네. 뭐 그 로그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넷플릭스가 이 새끼들이 이게 나도 모르는 나의 취향을 얘들이 저격한 게 아니라면 그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뭘 보면 그게 추천에 뜨는지 자꾸 모르겠어요. 아 이게 좀 어이가 없네. 아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슈퍼 히어로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히어로물 네. 중에 본인이 이제 장세환 고객님이 보지 않은 히어로물 그렇죠. 그린 네. 랜턴 이걸 네. 띄우는 거네. 그런 것 같은데 이것들이 그 좀 요즘 막 AI 막 발달했는데 네. 좀 사이즈를 봐가면서 해야지. 이게 좀 아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볼까 말까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아직 못 봤는데 예. 아 사람들이 그거 의외로 되게 그런 거 있어요. 그 문희준의 종이 비행기 노래 들었을 때 이거 그 노래인 줄 아는 사람 잘 없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아. 이게 사람들이 그 안 좋다는 걸로는 엄청 유명한데 정작 이렇게 그 맛을 실제로 본 사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까더라도 보고 깔까 이러면서 사실 그래서 그랜 랜턴 잘 안 깠거든요. 저는 안 본 건 때문에 안 본 거는 제가 함부로 까기가 좀 그래서 한번 볼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자, 기본적으로 히어로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슈퍼 히어로물을 뭘 좋아하냐면 이게 어설프게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보다 아예 판타지로 가니까 오히려 이게 말하자면 문학으로 치면 시 같은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 자체가 돼버려서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대입하기가 쉬워요. 이를테면 저는 이제 히어로 3사가 있어요. DC, 마블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마블 건데 엑스맨 계열은 저기 폭스사가 판권 쥐고 있어서 엑스맨 계열은 따로인데 엑스맨 계열을 보다 보면 그게 없잖아요. 그 뮤턴트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얘들이 말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이제 소수자에 대한 어떤 사회의 대응은 어때야 되는가, 얘들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아니냐 뭐 요런 얘기라, 뭐 이를테면 뭐 이걸 성소수자로 뭐 엮어서 이렇게 대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싸리 가능하니까 전 좀 그래서 오히려 생각할 거리가 좀 많은, 그래서 감독이 이걸로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 그리고 좀 오락성도 꽤 있어서 너무 다큐 영화면 좀 계속 보기 힘들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봉준호 감독도 좀 그런 스타일로 영화를 그 자체로 자꾸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약간 홍상수 감독과라면 좀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는 스타일의 연출 많이 하는 게 봉준호 감독인 것 같아요. 그동안 뭐 괴물도 그렇고 최근에 옥자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그전에 뭐 이것저것 작품들이 다 보면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냐가 아니라 얘는 뭘 상징하고 얘는 뭘 상징하는지 뭐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보기가 좋아서, 물론 생 오락 아무 생각 없는 히어로물도 있어요. 어벤져스. 그렇죠. 트랜스포머. 예. 아무 생각 없죠. 쉐보레 2시간짜리 광고 영화죠.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좀 명작급으로 분류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크나이트. 그렇죠. 이런 것들. 저는 다크나이트 진짜 거짓말하고 외웁니다. 거의. 한 진짜 굴 안 치고 한 10번 본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상징한 얘들과 얘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 요즘은 그리고 히어로물이 주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좀 많이 던져요. 옛날 저 어릴 때 슈퍼맨 1, 2 이런 거는 우주에서 나쁜 놈이 와서 우리 편 착한 놈이 톰이 싸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구도인데 요즘은 뭐 시빌 워나 뭐 이런 것 정도만 봐도 뭐 그것도 엑스맨이랑 주제는 좀 비슷하죠. 뭐 특수 초인들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느냐 아니면 뭐 좀 자유로 맡길 것이냐, 그래서 딱히 누가 선이고 악인지가 좀 불분명한 그래서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아이언맨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뭐 나는 캡틴 아메리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걸 좀 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히어로물을 기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사실은 히어로라는 게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 상상은 신선하나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다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어거지들. 저는 사람들이 어벤져스 11호였나요? 네. 뭐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 싸우는 역대급으로 재밌다는 거예요. 봤는데 역대급으로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쟤네들이 저걸 그렇게 싸울 일이야 저렇게? 막 공항에서 막 다 터뜨려가면서 친구가 사과만 하면 돼. 사과를 난 사과할 수 없어. 사과를 해야 돼. 그냥 뭐 공항으로 초인능력 가진 사람들 이렇게 막 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즐겁자고 어거지 설정을 갖다 껴가지고 저렇게까지 대판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사상 대립이라는 주제예요. 제 생각은. 에. 예. 그래서 물론 그 개연성이 떨어지는 영역은 엄청 많은 게 그 공항을 그렇게 깨끗하게 비워놓고 걔들끼리만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렇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아니 뭐 싸울 수는 있지. 리오엘루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378개 감사합니다. 근데 싸울 수는 있는데 그 정도까지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냥 말로 싸워도 되는 거를 되는 수준에. 저같이 히어로 덕후들은요 약간 뭐랄까요 그린랜턴급이 아닌 이상 다 챙겨 보거든요. 정주행으로 다 봐요 싹 다. 그러면 되게 허들이 낮아집니다. 배때숲이라고 우주 명작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배트맨 대 슈퍼맨이라고. 얘 배트맨이랑 슈퍼맨 싸우는데 딱히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막 싸워요. 그러다가 둘이 화해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혹시 보셨어요? 안 봤어요. 둘이 엄마 이름 똑같다고 갑자기 화해해요. 진짜예요. 진짜 이거 드립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갑자기 화해. 예. 그리고 개 뜬금없이 갑자기 그 DC 세계관에서 제일 센 둠스데이라는 새끼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또 아무 개연성 없이 갑자기 원더우먼이 튀어나와요. 막 그래요. 그런 영화를 막 이렇게 단련을 하다가 11호를 보면 와 우주 명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네. 또 베데슈 감독판 30분 40분이 더 추가되어 있는 감독판을 보면 네. 이야기가 또 그렇게
완전히 노답 수준은 아니다라는 평가. 왜냐면 감독판 보기 전에 일반판을 봤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아. 이게 계속 이 주요 명작 영화만 따라가던 사람은 아. 이 마블이나 이런 거를 정주행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것만 보던 애들은 또 볼만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보던 애들이 그린랜턴을 그렇게 씹어 싸이. 와, 이거 좀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영화일까. 예. 그리고 막 그 혹시 그거 아세요? 수어사이드 스쿼드라고 아세요? 네. 그 혹시 직접 관람하셨어요? 네, 그것도 안 봤어요. 야, 그것도 개연성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막 그 전에 조커가 그렇게 그 아성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후임 조커를 아무도 하기 싫은 뭐 그 정도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히스레저. 예. 히스레저의 그 조커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캐릭터 연기에서는 한 획을 그었다. 저는 예. 그 잭 니콜슨이었나요? 원래 예, 옛날에 잭 니콜슨 조커도 매우 훌륭했는데 예. 히스레저는 어떻게 보면 만화에서 표현했던 조커와 또 다른 그냥 히스레저만의 조커를 만들어내서 예. 그런데 그 후임으로 과연 어떤 연기를 보여줄까 했는데 헥! 막 이러면서 완전 그래 어차피 누구였죠? 내가 뭘 해도 욕먹을 거면 어디서 조커는 그러면... 어디 가서 꼭 푸딩이 하나 나와가지고 예. 그 배우도 꽤 예, 좀 괜찮은 배우 아니었나? 좀 이렇게 어차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먹을 거면 내가 한번 어? 한번 조져주겠다 막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좀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맛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어사이드 스쿼드인가? 그거는 원래는 되게 그 DC의 빌런들인 거잖아요. 네네네. DC의 빌런들이어서 약간 원래 그 마블하고 DC 하면 마블은 약간 밝은 톤이면 DC는 좀 더 어두운 그렇지. 톤이란 말이야. 딥다크 DC. 예. 근데 얘네들이 그거를 자꾸 마블 톤으로 만드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이쪽 좀 덕후라서 요거를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면 DC 애들이 전형적인 헬조선식으로 따라쟁이식 이제 저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블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아이언맨 1 나오고 2 나오고 인크레더블 헐크 나오고 막 하면서 그 개인 영화를 토르 해가지고 계속 쌓아 나가가지고 어벤져스를 빵 터뜨리려고 단연간에 걸친 어떤 큰 그림 위주로 이렇게 갔어요. 뚝심 있게. DC가 이걸 보다가 어? 우리도 저거 하면 좋겠다 이래갖고 이제 따라하려고 네. 하는데 이게 가랑이가 찢어진 거죠. 급하게 따라하려 하니까. 그치. 그리고 마블을 보면 딥다크한 것도 있고 아 물론 다크나이트급으로 슈퍼 다크한 건 좀 없지만 네. 밝은 것도 있고 센 코미디도 있고 스파이더맨 같은 건 무슨 약간 청춘 무슨 성장물이고 네. 저기 뭐 앤트맨은 완전 무슨 약간 개그물이고 개그물이고 근데 또 캡틴 아메리카 쪽은 좀 꽤 진지하고 되게 첩보 데드풀 같은 애도 있고 예 막 좀 그렇게 해서 다양한 컬러를 좀 이렇게 녹이는 느낌에 가깝다면 DC는 얘들이 그런 캐릭터별로 왜냐면 DC가 지금 이제 DC 필름 유니버스라고 이름도 붙여놓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랑 뭐가 달라? 완전 이름도 뺏긴 거야 이건. 시네마틱을 그대로 하기 그러니까 필름스로 바꿨어요. 그러고 따라하는데 얘들은 모든 영웅을 싹 다 배트맨으로 만들어요. 보면 그게 좀 얼척이 없죠. 왜냐면 슈퍼맨은 희망의 상징 같은 애예요. 오! 형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규정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우리 그 이 규정은 누적이 아닙니다. 예. 한 큐에 5만 원 질러야 됩니다. 네. 예. 그 슈퍼맨은 희망의 상징이고 배트맨은 좀 딥다크한 그런 영웅인데 다크나이트가 그 저기 뭐야 워낙에 히어로물의 어떤 정점을 찍고 나니 얘들이 이걸 따라한다고 사실 맨 오브 스틸 이런 것도 슈퍼맨스럽지가 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잘 뽑혔는데 제 기준으로 그 정도는 잘 뽑혔는데 슈퍼맨이랑 배트맨의 차이가 그거라니까요. 내가 범죄자면 너는 슈퍼맨이랑 배트맨 중에 누굴 만나고 싶니? 라고 하면 누구나 슈퍼맨이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총 들고 은행 털고 있으면 슈퍼맨은 딱 와가지고 총 다다다다다 다 없애고 헤이맨 그러지 마세요. 뭐 우리는 아직 뭐 아직 뭐냐 당신의 인생은 많이 남았고 우리는 아직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뭐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총 다 깨고 돈 나눠주고 그러면 여러분 안녕 이러고 약간 가는 요런 캐릭터고 배트맨은 은행 총 들고 은행 들어가면 총 털고 있는데 갑자기 은행에 불이 꺼져 그리고 내 동료 한 명이 없어졌어 어 씨 어디 갔지 막 이러면서 야 씨발 어디야 막 이러면서 막 총 쏘고 있으면 막 어디선가 막 목소리 들러 막 이러고
막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슈퍼맨이 그 배트맨스럽게 되니까 세상 모든 영웅을 DC는 죄다 배트맨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 각각의 색깔도 좀 죽고 그러니까 진지할 땐 좀 진지하지만 좀 밝기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네. 마블에 못지않게 DC에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못 녹이고 있고 그리고 그렇죠. 욕심을 낸 거죠. 그러니까 가랑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뭐라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DC가 DC 유니버스 저스티스 리그를 무리하게 사실은 마블처럼 각계 그렇죠. 일단은 뭐 배트맨이 떴고 그렇죠. 배트맨은 떠 있는 상황이고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도 어느 정도 이제 네. 조금 궤도를 갖고 있고 그럼 원더우먼도 좀 나오고 네. 뭐 아쿠아맨 뭐 이런 애들도 좀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떡밥을 복선을 툭툭툭 깔아놓고 그렇지. 이제 만드는 걸 마블은 그 오랜 시간을 그렇죠. 걸쳐서 했는데 갑자기 따라가려고 하는 게 제가 느낌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e스포츠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를 정말 잘 시켰잖아요.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경쟁을 하게 하고 거기서 그 지역 대표가 선발돼서 결국 연말에 월드 챔피언십을 가는 이 그림을 그렇죠. 라이엇 게임즈가 하루아침에 이 그림을 완성시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2를 가지고 e스포츠를 각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리그들이 잘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걸 좀 강제 통합을 했죠? 통합을 해서 네. 망했어요. 그렇죠. 이게 딱 마블이 오랜 기간을 가지고 단계를 말발아서 완성시킨 거를 네. DC가 한 번에 쫓아가려다가 자빠지는 거랑 그렇죠. 딱 그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보면 안타까운 게 사실 네. 각 캐릭터의 기존 인지도나 인기를 보면 DC가 대부분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슈퍼맨 우리 증조 할머니도 알걸요? 그렇지. 네. 그리고 배트맨도 진짜 남녀노소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 없어. 네. 이렇게 봤을 때 저거 배트맨이구나. 이거 누구나 알아. 원더우먼도 스토리 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존재는 알아. 그러니까 그 커스튬을 입고 있으면 저거 원더우먼이구나. 이거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많이 떴지만 마블이 나오기 전에 아이언맨 그러니까 마블에선 스파이더맨이 그거에 비빌 수 있는 유일한 맞아. 캐릭터였고 뭐 헐크 정도였고 존재를 아는 거 아이언맨을 띄운 게 대박이었죠. 그렇죠. 예. 아이언맨 뭐 앤트맨 존재도 모르는 사람은 세고 셌었거든요. 맞아. 쩔이었어요. 아이언맨도.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캐릭터들을 쌓아 나가는 작업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저기 사실 DC는 훨씬 상황이 좋죠. 사람들이 스토리 대강 다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비긴즈에 해당하는 걸 좀 덜 해도 되는 거죠. 그 이번에 스파이더맨 홈커밍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그 비긴즈 파트 빼버렸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그 또 삼촌 또 총맞아 뒤지고 막 그거 웬만한 대중들이 이제 다 아니까 네. 뺄 수 있는 건데 사실 배트맨이랑 저기 뭐야 슈퍼맨은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배트맨 다들 알지 뭐 이러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상황이 좋은 건데 좀 답답하고 이거는 결국 어른의 사정이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 DC에서 여기 우리 같은 그 바닥에 아예 연이 없는 사람들도 이 생각을 못하지 않는데 거기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더 위에 어른들의 사정으로 야 그래서 얘들이 막 예를 들면은 이제 DC 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걸 이렇게 했겠지. 우리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 뭐 원더우먼 이런 거 약간 그래도 준쩌리들 뭐 사이보그 아쿠아맨 모르는 사람들 많으니까 얘들 캐릭터 다 잡고 가려면 시간 좀 걸리고 요래 놓고 갑시다. 했을 거야. 100% 했을 거야. 그렇겠지. 예. 근데 위에서 야 5개년 계획? 조까 그러면 지금 어벤져스 다 하고 리부트까지 하겠네? 안 돼! 이러고 야 바로 가자! 이래서 바로 이제 저스티스 리그를 런칭하겠다고 덤빈 거죠. 그러니까 감독들은 뒤질 맛이지.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어른의 사정 때문에 그리고 그 유명한 짤 하나 있어요. 뭐냐면 DC에서 왜 원더우먼이 거의 40년? 아니 70년 가까이 단독 영화 같은 게 하도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나요 하니까 DC의 답변이 그거였어요. 아직 대중들이 여성 히어로의 단독 영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요 답변을 언제 했냐면 가오갤 개봉 즈음에 했어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거는 말하는 너구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성 단독을 이게 한 쌍팔년 되면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2010년대가 넘어가서는 여성 단독 히어로라고 되고 말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사람들이 엄청 어이가 없다. 지금 네. 마블에서는 지금 뭐 5만 때만 희한한 애들 다 나오고 다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렇게 세상을 모르냐? 뭐 이렇게 좀 해서 좀 저는 DC가 좀 더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좀 더 경직돼 있고 좀 그러지 않을까? 저는 약간 예. 그런 거보다는 DC 쪽이 왜 자꾸 삽을 푸느냐? 의사의 경직보다는 마블 그냥 이게 DC만의 색깔을 가야 되는데 다 잡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DC만의 색깔로 가면 너무 어두워. 그럼 매니아들은 열광할 수 있는데 네. 매니아로는 마진이 적어. 그러니까 그렇죠. 마블처럼 다 잡으러 가자. 좀 더 다크한 물을 좀 빼고 좀 더 라이트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논리가 잘못 적용된 사례. 그리고 또 좀 태생적으로 요즘이랑 조금 안 맞는 것도 있는 게 슈퍼맨이랑은 사실 슈퍼맨이 저거지 않습니까? 히어로물의 어떤 시초 같은 캐릭터고 그쵸. 슈퍼맨이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슈퍼해서 지금의 현대인들이 공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마블은 그 스탠리 용이 스파이더맨 때부터 계속 고뇌하고 불완전한 영웅 그리고 신체 능력 같은 게 하나 좋은 건 있지만 슈트 벗고 나면 되게 병신들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공감하기가 좀 좋은 거죠. 그리고 영화로 봤을 때 좀 물리학적 개연성이 좀 있고 슈퍼맨은 원래 슈퍼맨인데 왜냐면 슈퍼맨이니까 뭐 이러면서 뭐 갑자기 날 수 얘 원래 날 수 있었어? 응 슈퍼맨이잖아. 뭐 약간 얘 눈깔에서 레이저 나와? 어 그래 슈퍼맨이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한계가 명확하고 좀 고뇌하고 고생하고 이런 스토리텔링 하는 게 좀 좋은데 슈퍼맨은 되게 밑도 끝도 없이 좀 세니까 저도 DC가 이거를 저스티스 리그로 합치려면 슈퍼맨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지금 죽였어요. 완전히? 모르죠 또 살릴지. 근데 하여튼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번 배태수 때 슈퍼맨 죽여불고 지금 내일 모레 개봉하는데 저스티스 리그에 적어도 포스터상에 아직 개봉을 안 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포스터상에 슈퍼맨 없어요. 배트맨, 아쿠아맨 원더우먼, 플래시, 사이보그 요렇게만 계속 홍보를 조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뭐 저기 그 무슨 영상이라고 그러죠? 쿠키 영상? 네. 뭐 이런 데서라도 막 슈퍼맨 무덤에서 덜컥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안 나와야 사실은 원더우먼도 슈퍼맨도 안 나와야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슈퍼맨이랑 원더우먼처럼 그냥 얘네는 존나 원더함 요런 게 아니라 컨셉이 좀 약하죠. 네.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상상력의 빈곤이에요 그 히어로는. 근데 외계에서 떨어진 인간이랑 닮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냥 외계인이라서 그냥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뭐 스파이더맨은 거미에 물렸는데 거미의 유전자가 이렇게 이식이 되면서 초능력이 갖게 되고 뭐 이런 약간 그럴싸한 거가 있는데 슈퍼맨은 너무 옛날 히어로라 그런지 상상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끼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밸런싱도 잘 안 되고 밸런스가 안 맞아. 네. 그리고 어벤져스도 밸런스가 안 맞는 걸 어거지로 밸런스라고 너프를 겁나 시키는 거야. 엄청 세는데 내가 봤을 때 다 죽일 수 있는데. 아 왜냐면 헐크나 토르는 지구도 깨버리는 만화에서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영화가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그게 너프예요. 네, 너프를 존나 해요. 라이엇도 아니고 씨. 그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맞다. 라이엇 얘기하는데 라이엇이 그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LOL 클래식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다 같이 OP이던 시절의 어떤 뭐랄까요 노말 모드 같이 늦게 한번 놀아봐라 옛날 막, 옛날 매매 구구배나던 시절 있죠. 아. 그 막 그런 다리우스가 거... 대가리 찍어서 초가스 날아가는 뭐 그러던 시절 있잖아요. 아. 뭐 예. 그런 것들 예. 뭐 그 좀 그런 느낌의 그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좀 그리고 또 DC의 또 문제인데 마블은
좀 영웅이 좀 생각보다 안 세요. 그래서 정부군이 직접 개입했을 때 영웅이 혼자서 얘네를 다 때려잡는 게 사실 안 돼요. 근데 DC는 거의 인간들이 우러러봐야 되는, 그러니까 그 맨 오브 스틸에서도 나오는데 정부군이 졸라게 뭘 쏴도 그 조드 장군이랑 슈퍼맨 기사는 안 가서 얘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쳐다봐야 되는 좀 경우고, 우리가 약간 우러러봐야 될 정도야. 거의.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 개입하고 이런 거 안 돼.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엑스맨도 보면 그 11호도 그렇고 다 보면 UN 사이즈 정도 돼서 누그를 탄압하면 탄압이 되는 정도의 영웅인데 슈퍼맨은 인간들이 어설프게 탄압하려고 덤비면 안 돼요. 그 몰살 당할 수도 있어요. 슈퍼맨이 착해서 살아남은 거야.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약간 인정해야 되는 정도의 파워 사이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인간이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만일에 저런 상황이 오면 이거는 기는 게 답이라는 결론이 자꾸 나와요. 보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좀 감정이입은 좀 안 되죠. 요즘 현대인들의 어떤 정서는 그런 걸 받아들이기 힘들죠. 내가 짱인데 뭐 만약 슈퍼맨 같은 애 오면은 우리 그냥 뭐, 그러니까 슈퍼맨이 하필 나쁜 놈에서 우리 끄장 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좋게 말해서 콜라보고 짬뽕을 만드는 거잖아요. 각자 이야기들이 다 따로 있는 거를 억지로 한 세계관에 집어넣어. 사실 이거의 시작은 뭡니까? 킹 오브 파이터즈잖아요. 그렇죠? 올, 오, 그 올스타전의 개념은 그렇죠. 거의 킹 오브 파가 처음 나왔죠? 용호의 권 뭐 이런 게임들이 아랑전설 있는,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길까? 라는 상상을 킹 오브 파로 첫 번째로 구현을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저는 킹 오브 파도 게임계의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저는 이 캐릭터들을 이런 짬뽕했을 때 캐릭터 게임으로 넘어가면 캐릭터가 되게 많은데 캡콤이거든요. 아 SNK죠. SNK. SNK도 있는데 캡콤이 또 캐릭터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스파 캐릭터 엄청 많고 스파도 있고, 그러니까 격투 게임들 캐릭터도 격투 게임도 되게 많고 뭐 학원 전사니까 뭐 이런 게임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캡콤 쪽이.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더 짬뽕 시키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캡콤이나 얘네들도 만화 영화나 영화를 안 해보진 않았거든요. 아 그럼요. 해봤는데. 그 캡콤 같은 경우, 캡콤이랑 SNK 같은 경우도 사실 킹 오브 파를 터뜨리고 나중에는 막 캡콤 대 SNK 뭐 이런 게임까지 막 나오고 네. 콜라보 할 때 그 전에 그 단독 캐릭터들의 힘을 주는 작업을 엄청 오래 했었죠. 그리고 또 캡콤 같은 경우는 얘들이 폭이 좀 넓죠. 뭐 바이오 하자드, 그리고 그 불멸의 어떤 롱맨 뭐 요런 개별 작품들도 잘 나갔고, 저 킹오파 나왔을 때 사실 저는 좀 아재라 킹오파 때 그 전 게임도 했었어요. 아랑전설이랑 오락실 가서 용어의 권이랑 막 했었거든요. 네, 얘들 다 나오는 게임이라니까 우왕 하면서 가는 거죠. 그치.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킹오파부터 뺑 하면, 물론 이제 지금 좀 어린 친구들은 이제 하긴 킹오파였으면 어렸다고 해도 그렇겠다. 그런 킹오파로 접하면 그냥 아 이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인가 보다 이러고 말았을 텐데, 저는 그래서 킹오파에 좀 더 몰입을 많이 잘했었고. 킹오파는 그거였잖아요. 사실은 용호의 권이 아랑전설에서는 궁극기. 근데 킹오파에서는 그 궁극기의 그야말로 궁극의 딱 기술이었는데 킹오파에서는 그냥 기술 중에 하나. 기술 중에 하나야. 그리고 그걸 해도 죽질 않아. 데미지를 좀 많이 깎이는. 그래서 좀 더 화려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기관리라는 개념까지 생겼죠. 옛날에는 기를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마지막 일격 한방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좀 저는 참고로 아랑전설 마지막 작품이 이제 MOW라고 이제 기스 하워드 아들도 나오고 테리 나이 먹었고 막 앤디 제자 나오고 막 약간 요런 사이즈 있었는데 되게 명작이라서 아 얘네까지 좀 더 이어가면 승크가 이제 좀 터뜨릴 수 있겠다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승크 형들이 좀 맛이 갔어가지고 이번 킹오파가 그래도 근데 뭐 이미 많이 맛이 간 상태에서 그리고 게임의 한계도 있어요. 맞습니다. 요즘은 게임이라는 게 옷 자동사냥 눌러놓고 구경하는 애들이랑 이제 경쟁해야 되는 정도라.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 철권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게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작업이 가능했었던 컨텐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마블 유니버스를 만드는 것처럼 얘네들도 각 캐릭터별로 뭐 만화 영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이게 사실 격투 게임들이 캐릭터는 있는데 스토리가 되게 부실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좀 더 짜임새 있게 해서 어린 친구들서부터 이거를 아예 그냥 문화로 받아들이게 작업을 물밑 작업을 꾸준히 투자를 했으면 캐릭터 산업하고 그쵸. 뭐 영화나 뭐 각종 애니메이션 또 영상물도 계속 만들고 네. 굿즈 팔아먹고 그렇죠. 그러면서 했으면 아직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캐릭터는 무수히 많죠. 뭐 류 같은 캐릭터나 뭐 또 불멸의 춘리 같은 캐릭터들은 충분히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는데 네. 사실 지금 저도 게임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이언맨은 어떤 캐릭터인지 그러니까 그 영혼? 그 인간성? 성격? 이런 게 잡히는데 충리가 어떤 성격인지 난 잘 몰라요. 그냥 허벅지밖에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류하고 켄도 예. 동양인하고 백인하고의 어떤 그 같은 사부에서 같은 그냥 같은 류의 권법을 배웠다 는 거 외에는 뭐 딱히 와닿는 게 없죠. 차라리 그나마 조금 성격 형성이 된 게 철권 쪽인데 그나마도 미시마 집안 몇 명인 거고요. 나머지는 또 캐릭터와의 스토리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화랑 같은 경우는 같은 한국인이라 내가 진짜 열심히 봐서 대충 아 얘가 대강 양아치인가 보다 이러지. 그 외들은 약간 성격 형성이 약간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이언 피스트 토너먼트라는 걸 해놓고 전 세계에 무술 센 사람들이 모인다. 그리고 미시마 집안의 어떤 뿌리의 스토리 얼개는 있는데 나머지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이런 이야기라서 이야기를 만들기 좀 어렵죠. 이제 제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전 세계에서 지금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이 전 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임인데 이걸 리그 오브 레전드가 e스포츠도 그렇고 리그 오브 레전드는 라이엇 게임즈는 게임 개발사잖아요. 새로운 게임을 만들 계획이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없어요. 그 보통의 게임사들은 뭐 넥슨이나 NC나 보통 게임사들은 하나의 히트작이 나오면 다른 파 사업부에서 또 다른 게임을 만들어요. 심지어 제가 기억한 마지막 오피셜도 우리는 그런 계획 없다는 멘트가 네. 마지막 오피셜이었어요.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지금도 리그 오브 레전드 보면 스토리를 막 갈아엎고 있어요. 그것도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예. 갈아엎고 있는 게 좀 보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새로운 챔피언들은 계속 나오고 스토리는 기존에 있는 스토리. 그러니까 아마도 새로운 챔피언들을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각 대륙별로 이야기들을 버릴 건 버리고 완전히 원래 있었던 컨셉 완전 바꾸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는 라이엇 게임즈라는 회사가 2를 만들 생각도 없고 라이엇 게임즈가 다른 게임을 뭐 만들 생각도 없어. 그냥 이거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이거를 더 그러면은 지금 스토리를 갈아엎는 작업을 어쨌든 천천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저는 무조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극장판 말고 TV 시리즈물 600화, 634화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요즘은 오히려 특히나 롤 좋아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네. 사실 시즌제로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서비스하는 게 훨씬 괜찮겠죠. 아니면은 뭐 꼭 우리가 돈 벌어야 될 거 아니냐면 요즘 유튜브 웹드라마라는 포맷이 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유행을 하는데 뭐 유튜브에 그렇게 계속 구독 눌러놓으면은 다음 화 나오면은 그냥 볼 수 있게 네. 요즘 또 특히 직장인 학생들 자기 원하는 드라마 타임에 아줌마들 말고 누가 TV를 봐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좀 세상 모두가 설령 블리자드 까들도 인정하는 파트 하나가 뭐냐면 블리자드가 시네마틱 명가라는 거.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오버워치 같이, 그러니까 와우 같은 거는 워낙에 이제 서사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시네마틱이 없어도 그 캐릭터들이 캐릭을 잡기가 좋지만 오버워치 같은 게임에서는 그 캐릭터의 성격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시네마틱으로 다 젖은 거죠. 그래서 캐릭터들이 약간 살아있는 뭐 그런 상태를 만드는데 그 사실 뭐 블리자드는 워낙 게임계 전체에서도 2등을 찢어발길 수준의 1등인데 롤도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좀 한 반에 반만 투자를 해도 시네마틱 값 빨로라도 좀
저는 예. LOL이 이 진짜 스포츠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e스포츠라는 이름의 E자를 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종목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작업을 지금까지 정말 차근차근히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야구, 축구, 농구 같은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라이엇 게임즈든 결국은 이게 그렇게 되려면 하나의 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토리 작업도 하고 있다고 보고 이 문화가 되려면 아이들한테 침투를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컸을 때도 그럼요.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화가 무조건 필요하다. 아, 네. 매일 일요일 아침에 디즈니 만화동산을 노래소리와 우리가 잠을 깼었던 것처럼 네. 리그 오브 레전드 만화영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꼭 스토리가 전부 다 이어지지 않아도 각 챔피언들별로 에피소드로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계속 만들어도 친숙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꼬맹이 때 안 했는데도 그 캐릭터들 알아요. 그러면 한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당연히 하게 되고 보게 되고 네. 그러면은 이게 전 세계인들이 그렇죠. 다 아는 그러면은 진짜 야구, 농구, 축구 같은 스포츠 종목이 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좀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데 이제 또 제가 롤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LOL이 전성기가 시즌 2, 3 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맹위를 떨치던 그냥 게임한다 하면 롤이던 시절.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그거였죠. 제가 그때부터 제가 어떤 사석에서 늘 하던 얘기가 LOL은 빨리 지금의 구조를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다. 뭐냐 하면 탄탄한 수익 구조를 위해서 좀 현재의 수익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LOL이 지금은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야 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예, 뭐 그 결과물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제 너무 많고 좀 그게 이 게임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캐릭터를 추가한 느낌이 내가 볼 적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은 아니면 몇 개를 좀 삭제를 해주든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국 LOL도 어느 방향 가야 되냐면 드레스업 계열은 기간제로 팔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기간제. 왜냐면 진짜 드레스업 아이템,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킨 같은 거죠. 그리고 뭐 아나운서 목소리라든지 뭐 각종 뭐 와드 스킨 뭐 이딴 것들을 이제는 팔아도 될 거다. 그리고 아 물론 연구도 있는데 진짜 좋아 보이거나 꽂힐 만한 건 왜냐면 말 그대로 드레스업인데 그거를 이거 왜 나 무제한 템도 있고 기간제도 있는데 기간제가 좀 더 간지가 나는 거지. 그래서 좀 안정적인 수익원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캐릭터에 숨막혀 죽는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릭터가 지금 말씀하신 캐릭터 문화 산업을 하려면 지금 마블도요 아직 얼굴조차 안 들이미 캐릭터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어벤져스 요쪽 멤버만 겨우 이제 문화화 시키는데 그마저도 여기서 쩌리들은 좀 이 그 활쏘네 있죠. 이런 애들 호크아이라는 애들. 예, 호크아이 뭐 그리고 저기 누구야 저기 그 여자 그 블랙이도? 예. 예. 걔 그런 애들은 거의 배우빨로 지금 버티는 거거든요. 그 뭐 능력치가 딱히 다른 애들하고 비비는 것과 나는 블랙이도는 왜 쟤네들하고 놀지? 어벤져스에 제가 왜 들어가 있지? 이쁘잖아. 그러니까는 그거 말고는 뭐 그냥 무술 잘하는 인간 아니야? 실제로도 설정상 초능력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저는 그 현재 마블 정도의 캐릭터 수도 되게 거의 한계치인데 LOL은 이제 너무 많다. 그 하나하나의 생명력 다 불어넣기가 그 저 정도 인원수의 생명력 다 불어넣는 거는 아직도 블리자드도 못한 게요. 다 불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또 우주 각 게임 또 히오스 얘기를 또 하자면 히오스가 블리자드 이제 올스타전에 약간 그건데 거기에서 테바는요 진짜 개불덕이 아니면 이 캐릭터들이 어떤 영혼을 애들이 제대로 아는 캐릭터가 반밖에 안 돼요. 어렵죠. 네. 사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영웅들 같은 경우도 와우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워크래프트 3만 했었던 사람들은 와우를 안 했던 사람들은 그 각 계급별로
캐릭터들이 있잖아. 이름이 다 다르잖아. 근데 이제 그 워크맵 3 RTS 게임에는 팔라딘이면 팔라딘이지. 거기 나오는 영웅도 팔라딘을 고르면은 이름이 막 달라. 리치 어머 네. 뭐, 다 근데 그게 다 캐릭터들이 있잖아. 성격이 네. 조금씩 다르고. 그런 거를 와우를 하면 와우를 깊게 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감이 되는데 와우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그게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와우를 안 해서. 근데 심지어 와우를 해도요. 우리나라 전형 특수한 어떤 스토리 조과 나는 무조건 빨리 세지는 게 짱이야. 약간 요런 마인드로 덤비는 퀘스트 안 읽어보고 그냥 퀘스트 하고 확인 눌러서 내비 보고 내비 따라간 다음에 뭐 이걸 잡으래. 그럼 자꾸 이 내용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어디 가서 말 걸래요 말 걸었고 그리고 내비만 따라가다가 가끔 가다가 이거 스토리 이해 못하면은 내비만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뭐 그런 데서 막 헤매고 있고 아니 퀘스트만 읽어보면 아는 거를 요렇게 게임한 애들이 많은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성 겜덕이라 RPG를 안 하면 안 했지 할 거면은 좀 스토리를 읽어봐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텔링이 재미가 없거나 공감이 안 가면 그냥 그 RPG가 쓰레기든가 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해서 그나마 아는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많죠. 예, 네, 되게 많고 좀 지금의 LOL은 사실 캐릭터 수가 너무 많다. 그 캐릭터 그 숨결을 다 물어넣으려면 제가 볼 적에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계획 세워야 일단 데마시아하고 녹서스하고 네. 굵직한 뭐 프렐리오드하고 여기 있는 주인공급들 있잖아요. 얘네들 스토리만이라도 좀 그렇죠. 정확하게 좀 뼈대를 딱 잡아놓으면 그렇죠. 나머지들은 약간 동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심과 데마시아에서도 제일 번화가 이야기가 있으면 데마시아에서도 슬럼가 이야기 이런 것들은 약간 외전격으로 그냥 그렇죠. 갖다 붙이면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이제 데마시아, 녹서스, 프렐리오드 뭐 각 요런 지역별로 있는 갈등 구조 그리고 주인공급 뭐 자르반 사세, 가렌, 뭐 신짜오 뭐 요런 주인공급들이 있잖아요. 녹서스에 있는 또 주인공급 어째 주인공급들이 하나같이 좀 별로야. 옛날 챔프들이라 어쨌든 요런 것들이 좀 이제 그 다음에 프렐리오드는 애쉬 뭐 이런 거란 말이야. 트린다미어 뭐 어째 그쪽이 조금 상태가 이상한데 다 이제 옛날 챔프들이라는데 아무튼 뭐 요런 식으로 이 스토리만이라도 좀 약간 짜임새 게 골격만 완성이 되면 네. 나머지들은 조금 쉬울 거예요. 그리고 그... 골격 자체가 다 중구난방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롤이 또 다 장점이 있죠. 어차피 스토리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지금 스토리를 완전 다 갈아엎고 있는데 네. 롤 유저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야기를 갈아엎든 뭐 새로 하든 원래는 이런 설정이었는데 얘기가 완전 바뀌었거든. 네. 설정이 완전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실제로 올스타형, 그러니까 AOS는 전형적인 올스타 게임이고 LOL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스타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올스타 게임에서 스토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킹오파도 그랬고 네. 히오스도 그렇고 네. 옛날에 도타 카오스조차도 갱도타도 그때 그 블리자드 캐릭터들 그냥 대놓고 나오고 하다가 저작권이 그쵸. 어쩌다 해가지고 그 살짝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크레인저를 달해라고 부르니까 그냥 이름이 그냥 깡 달해인 걸로 바꿔버리고 네.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좀 그래서 LOL이 사실은 요런 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지. 마블로 치면 시작부터 어벤져스 해놓고 어벤져스 2, 3, 4, 5 계속 나오면서 얘들 캐릭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차피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의 형태로 풀어나가도 되기 때문에 저는 또 생각이 이제 LOL 외전 내지는 뭐 이런 격으로 이 캐릭터들이 나오는 다른 좀 서사적인 걸 플레이할 수 있는 꼭 다 나올 필요도 없고 몇 명 막 뭐 가렌의 데모 뭐 이런 느낌의 이런 하다못해 미니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 되더라도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하면 애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접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얘기 저는 워크래프트 와우를 안 해서 근데 와우를 처음에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프로젝트가 들어갈 때 이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엄청 섭외를 해서 스토리를 다 갈아엎으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세계관을 만드는데 네.
그럼 또 소설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블리자드가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를 사실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지금은 확장팩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혹시 하고 하지만 역시 맛이 갔구나 옛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불타는 성전 막 이럴 때는 뭐 진짜 막 사람들이 거의 하나의 문화처럼 그래서 와우는 담배는 끊는 게 아니고 참는 거다라는 것이 와우는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떠나 있는 거지 와우는 늘 그러니까 와우는 이제 모두가 확신하는 게 새 확팩 나오면 한 번은 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가 결제를 이어가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지 나왔을 때는 그 사실 저 이번에 와우 확장팩 소식 나오고 뭐 내년쯤 출시한다던데 또 아마 한 번은 이번엔 뭐가 바뀌었나 이러면서 혹시나 하고 근데 그 혹시나 하는 그 결제량만 해도 블리자드 먹고 살기 짱짱하다는 거죠 그게 되게 큰 거지 네. 맞아요 좀 그게 블자의 힘이죠 그 뭐 맞아요 예 믿고 일단 그 제가 이제 저는 워낙 옛날에 이 게이머나 뭐 게임 제작 뭐 등등의 핫도 깝치고 댕겨서 이제 지인들이 좀 있는데 게임 제작 파트에도 지인분 좀 있거든 옛날에 같은 클랜 형인데 게임 회사 들어갔다 뭐 이런 거 그 형들이랑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형들이 제일 고민하는 그거래요 우리 게임 진짜 존나 재밌고 한 번만 하게 해주면 얘들이 우리 게임 10분만 딱 하면 나는 얘네 계속 잡아둘 자신 있는데 그 한 번을 못 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온갖 그 연예인 나와서 막 홍보 지랄을 하는 게 다 그거래요 물론 그거는 누구 생각이고 내가 해봤더니 재미없더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다들 우리 게임 한 번만 하게 해주면 된다는데 블자는 그게 보장돼 있어 그렇죠 블자랑 뭐 예를 들면 라이엇에서 꼭 LOL이 아니더라도 장르가 다르더라도 라이엇에서 신작 나왔다. 게임 나왔다 그러면 해보겠죠 한 번은 해보겠죠 그렇죠 예. 한 번 해보니까 이 파워가 너무 크대 맞아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블루홀이라는 회사가 이제 펍지로 배틀그라운드만 독립을 했지만 블루홀에서 신작 게임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배틀그라운드 때문에 얘 블루홀이 뭘 또 만들었을까 해서 MMO 뭐 예, 뭐 뭘 또 만들었을까 해서 해볼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지. 배틀그라운드의 히트로 옛날에 그리고 테라로 한번 예, 재미를 봤고 재미를 봤었기 때문에 이게 에이 얘네들이 이런 장르는 잘 못할 걸 뭐 요런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뭐지 SNK에서 MMO 나왔다 그러면 나 그 회사 알지만 이러면서 안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테라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왜냐면 그 소위 빅4가 아닌 회사가 테라로 그렇게 인기 끈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MMO는 NC가 꽉 잡고 있었고 옛날에 캐주얼 그래픽은 넥슨이 꽉 잡고 있었고 네. 이제 제3세력에서 그 정도 성적을 내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 사실 플랜 안 해봤지만 MMO가 이제 MMO가 헤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바쁘고 돈 번이라 뭐 어쩌고 해가지고 MMO를 손을 댈 엄두를 못 내는데 한 번은 궁금해서는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추천하는 건 퍼블리싱을 직접 좀 하면 안 되나? 제가 뭐 이 방송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돼요? 저는 게임계에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배그 서버 분리 네. 카카오를 왜 붙이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카카오를 붙였다? 네 저는 서버 분리를 안 한다 그럴 때 합친다 그럴 때 좀 약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는 얘기를 아예 하지 말든가 원래는 사람 일을 모르잖아요 이러든가 그러니까. 네. 근데 카카오랑 카카오 서버는 분리를 해야 돼요 펍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그거예요 누구 그럴 거라는 거 사실 업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언제냐의 문제였지 그리고 예. 제가 느끼기에도 카카오는 분리를 하자고 했을 거고 왜냐면 PC방 과금이잖아요 카카오 서버로 분리하면은 과금 매기기도 편해 아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뭔가 뭐 라이언 스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카카오 서버에다가 따로 뿌리기도 좋고 수익 모델을 만들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블루홀은 아니 서버 따로 주지 말자 이렇게 한 건데 맨날 서버 가지고 문제가 겁나 터지고 있는데 지금도 카카오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무료로 PC방에서 할 수 있는 거기다가 15세 피 파란색으로 바꿔가지고 애들이 거기에 달라들었을 때 그 서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터질 건데 분명히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쉴드가 딱 한 군데에서 막히는 게 뭐냐면 그럼 처음에 니들이 이렇게 빨리 말을 바꿀 거면
아직 모릅니다. 미정입니다. 하지만 그럴 계획이 있진 않은데 미정입니다. 요 정도로만 약을 쳐놨으면 내가 이렇게 배신감 안 들어요. 저는 그래. 말 바꾸는 건 괜찮아요. 잘하기만 하면 돼. 말 좀 바꾸면 어때? 근데 서버 터지는 것보다 저는 지금이라도 서버 분리하는 정책으로 간 건 쪽팔린다고 생각했지만 잘한 정책으로 봐요. 그거는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도 그 리얼 정치판을 보다 보니까 말 바꾸는 거 괜찮다고 하지만 애들은 아직 그거에 단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신감은 사실 큰 거죠. 우리는 말 계속 끝까지 그 했던 말 쭉 밀어붙이는 사람이 진짜 몇 없어요. 그래 아니 근데 사고 나는 거를 굳이 뚝심이라는 걸로 밀어붙이는 것도 사실 더 멍청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저는 사실 이렇게 되고 나면 게임은 좋았으나 운영이 참 쓰레기 같다라는 사례가 이미 하나 있어요. 검은 사막이라고. 검은 사막 유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소리는 그거예요. 게임을 보면 참 감탄을 하게 되고 운영을 보면 참 개탄을 하게 된다. 이 좋은 소스를 이런 쓰레기 같은 운영으로 와 진짜. 근데 이게 정확히 배그에서 일어날 확률이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좀 지금 검은 사막이 그래도 이제 빅4 빼고 나면 거의 1위급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1위예요. 그 해외에서도 엄청 잘 되고 있고. 검사보다 위에 있는 노 빅4가 저기 배그랑 그 로우 바둑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준 1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 이게 같은 퍼블리셔가 묻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니까 왜냐면 콘텐츠가 지금 운영 때문에 망해가는 게임이 떠나있지 않습니까? 오버워치라고. 전 게임 자체는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운영 대배 게임 매치메이킹이 일단 쓰레기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요? 그 한 70% 이상의 게임이 시작했을 때 사실 게임 결과는 결정 나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뿐이에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길 판은 내가 뭔 지랄을 해도 이기고요. 질 판은 뭔 지랄을 해도 져요. 그래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예, 진짜. 예. 그래서 좀 오버워치가 저는 그거 때문에 망했다고 봐요. 아, 이미 아 그래도 망해도 3년 간다고 4위 5위 안에 무조건 있지만 근데 이제 배그도 이제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예. 왜냐면은 퍼블리셔가 물론 뭐 이젠 다르다 뭐 올해는 다르다 근데 뭐. 배틀그라운드가 운영으로 말아먹을 만한 여지가 뭐가 있을까요? 뭐 신 캐릭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첫째 예. 서버 이슈 첫째 예. 서버 관리 예. 못하면 예. 서버 관리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거야. 이 각종 리폿 및 그게 운영의 영역이잖아요. 그 핵신고 등등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매너 관리 이런 것도 이제 컨텐츠 메이킹이라기보다는 운영 이슈잖아요. 요게 모든 흔겜들이 겪었던 역사예요. 요 세 개가 가장 기본이고. 근데 과연 전력이 있는 다음 게 아니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절차 부심해서 할 수 있을까? 검은 사막에 전력이 네, 있는 네. 그 세 개를 하나같이 못했거든요. 네. 서버 관리 네. 왜 뭐 뻑하면은 점검한다고 지랄이냐 너 그 터진 거면서 왜 점검이라고 구라치냐 막 뭐 이러고 그 다음에 핵 및 그 그래 핵을 기술적으로 못 잡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옛날에 라이엇이 이제 한번 홍역을 치렀던 것도 그래 핵을 못 잡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리포트를 하면 이거에 대한 대응은 정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유의미하게 억제는 될 건데 네. 요거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세 번째 매너 관리 이것도 롤에서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어떤 리포트 대응의 영역에 있는데 네. 이 그 모든 흔겜은 특히나 급식들이 인정한 흔겜들은 이 매너 관리가 되게 빡센 거거든요. 그 사실은 이 세 번째 것 때문에 개발사들이 퍼블리셔를 외주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맨파워나 노하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매너 관리에서 좀 자유로워요. 그나마 그렇죠. 예, 그거 예. 걔네들이 막 채팅하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뭐 근데 아시겠지만 세상에 그 수많은 급식 혹은 비급식 개새끼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난 너를 족같게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진 애들은 예. 채팅을 막든 뭔지라를 하든 그러니까 히오스 같은 경우가 전체 채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족같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각종 창의적인 개짓거들이 나오거든요? 막 그래서 예 LOL도 전체 채팅을 막든 뭔지라를 하든 내가 너를 족같게 만들려면 뭘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그도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아직 어떤 특정 행위가 딱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직은 없는 걸로 아는데 분명히 우리 급식들은 결국 답을 찾을 거예요. 네. 이걸 아예 막기는 애매하고 근데 상대를 기분 나쁘게 혹은 아군을 기분 나쁘게 뭐 등등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결국은 생길 거라서 결국 사람이 핸들링 해야 된다고 보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뭐 하스스톤도 사람 열받게 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대회에서 그런 것도 있었다니까? 제가 겪어본 대회 룰 중에 그 명백한 킬각인데 킬 안 하면 반칙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봤더니 킬각이 간신히 나오는 이런 거 못 볼 수도 있어 선수가. 근데 누가 봐도 그냥 필드에 있는 거 다 때리기만 해도 죽는데 네. 안 죽이면 반칙인 경우도 있었다니까. 예. 예. 그래서 룸미디어 대회였나요? 아니 저희는 그렇게 안 했죠. 저희는 막 마음대로 하라고. 예. 그리고 또 막 뭐 예를 들어 오버워치에서 자살하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아. 아마추어들 대회 중엔 그래서 막 그것도 얘기 많았어요. 아니 나 지금 빨리 캐릭터 바꿔야 되고 리스폰 꼬일까봐 자살한 거랑 너를 농락하기 위해 자살한 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 아마 막 그런 거 그리고 그 거점 일부러 안 먹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이런 룰이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식급 대회는 그런 거 없지. 근데 이제 양민들끼리 할 때는 그러니까 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죠. 결국 매너 관리는 사람이 하는 영역이고 요거가 철저히 운영의 영역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개가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전력이 있는 상태고 이제 새로운 모습 보여주겠다고 뭐 인재도 채용을 많이 하고 하던데 뭐 이제 과연 얘들이 우리의 이미지를 바꾸게 될지 역시 그렇구나가 될지 카카오를 왜 묻혔느냐가 될지 그렇죠. 카카오가 달라졌네가 될지 그렇죠. 예. 그거가 좀 이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죠. 왜냐면 카카오 게임즈가 한 번이 아니죠 사실. 다음 게임즈가 손만 대면 다 말아먹는다고 막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부르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다음 게임즈 뭐 말아먹었어요? 뭐 있지? 기억도 안 나. 뭐 모바일 게임들의 포카카오가 좀 그 포카카오들도 지랄이고 검사 지금 터져 있대요. 검사 어떻게 씨? 플래닉 사운드 지금 터져 있대. 아, 카카오, 어이없. 카카오가 손대서 안 말아먹은 게 없다. 예, 안 말아먹은 게 없는 수준이라. 반지 제왕 온라인 뭐 하여튼 근데 예. 그러면은 누가 퍼블리싱 할까? 그러면 한 게임이 할까? 저는 차라리 퍼블리싱만 보면 얘들이 헛짓을 자꾸 해서 좆같지만 넥슨NC가 낫다고 봐요. 얘들이 자꾸 밸런싱 템을 자꾸 건드려서 지랄이지 차라리 이렇게 짬밥 어디 안 가거든. 예. 넥슨은 예. 잘해요. 얘들이 수익 실현을 너무 잘해서 지랄이지. 그 내라는 돈 다 낸다는 전자에선 게임 운영 잘해요. 네. NC에서 운영 갖고 욕하는 사람 다들 이 돈 하도 돈 내라고 지랄이지. 돈 쓰면서 욕하는 네. 거야. 그 달라는 돈 다 주고 나면 그렇게 쾌적한 게임들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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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달라는 돈이 너무 많고 자주라서 지랄인 거죠. 네. 리니지하다 서버 터져도 이게 들어본 적이 없어. 안 그래요? 리니지 10년이 넘었는데. 아, 또 접속한데 나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개같은 돈 쓴 막 NC 욕처 하면서 돈 내면서 계속해. 그러니까 고 떠나기 전까지 돈을 빨아먹는 스킬이 이 두 회사는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까지 하면 애들이 욕하지만 떠나지 않아. 이걸 딱 넘어가면 야 이거 진짜 못하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준까지 딱 빨대를 꼽죠. 그러고서 다음 NC 게임으로 가죠. 진짜. 그래서 아이온 하던 놈들이 불쏘 간 거고, 그러니까 리니지 하다가 아이 씨발 못하겠다 한 놈들이 그 아이온 간 거고, 거기서도 이거는 아니다. 불쏘 간 거고, 지금 불쏘에 갇혀있는 애들이 빨리 다음 NC 게임 나와야 된다고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거 있던 애들이 지금 그 리니지 M이랑 그로 간 거고. 그래. 그렇습니다. 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네, 2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염창교의 제작비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제를 여러분들 5만원으로 정해주시면 자꾸 안 나오면 금액을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럼요. 어쩔 수 없죠 뭐. 좀 아 그러니까 한시적 할인 같은 것 좀 잠깐만. 2부 동안 4만원까지 저희가 뭐.
자, 일단 잠시 쉬었다가 입으로 들어올게요. 여러분, 염청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